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김선영을 따돌렸습니다. 띄웁니다. 쳐냈고 이 공 살려내는 김선영입니다. 네, 재북용 선수의 지금 도움 수비가 훌륭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복귀한 김선영이 볼을 만지고 있습니다. 띄우는데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지금 외곽을 좀 봐줬어야 됐어요. 네. 양홍석이 볼을 직접 몰고 넘어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패스미스. 자, 달립니다. 김선영의 패스. 최성원의 마무리. 확실히 지금 SK는 화요일 경기 이후에 지금 4일 동안 휴식을 갖고 경기를 치르는 팀답게 네. 확실히 KT보다는 지금 활동량, 에너지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거의 뭐 1개월여 만에 복귀를 신고한 김선영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 플래시턴을 활용한 이런 흑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SK는 상대 턴오버에 이은 속공 마무리. 이게 또 SK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지금 동료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팀의 리더기도 하지만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네. 예, 김선영 선수가 이런 허슬 플레이도 항상 열심히 하고요.